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공부합시다 코너죠. 런앤런의 모든 코너에는 공부와 교육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번 공부합시다 코너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약 20여 분 동안 공부를 시켜드리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지고 나온 공부합시다는 기법입니다. 네, 기법인데 조금 이제 재밌는 기법이에요. 또한 번도 못 보셨을 것 같은 기법인데 수급을 이용한 기법입니다. 네, 수급 차트를 이용해서 수급 차트의 추세가 바뀌는 시점을 이용한 매매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원리가 중요합니다. 원리. 네, 제가 어떤 기법이든 어떤 내용이든 교육을 시켜드리면 일방적으로 주입시켜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래서 기법이 나왔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왜? 원리를 알아야 나중에 응용할 수 있거든요. 저는 제가 말씀드린 기법을 그냥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만 원하잖아요. 받아들이시는 건 물론이고, 그걸 받아들여서 나만의 기법으로 특화시키고 체화시키길 원해요. 그래야 나중에 바뀌는 시장에도 대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기법 내용들 실제로 적용해 보시고, 원리까지 이해하셔서 나중에 응용까지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 어떤 내용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이번 주 공부합시다 코너는요.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입니다. 아까 제가 기법 강의인데 뭐라 그랬죠? 네, 수급을 활용한 기법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메이저 수급을 따라잡는 매매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메이저는 어떤 수급일까요? 메이저는 기관 외국인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수급을 가지고 메이저라고 하지는 않아요.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을 가지고 우리가 메이저 수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 수급 따라잡기구나라고 봐도 될까요? 네, 그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단순하게 기관이 사는 종목을 매수한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강의를 하면 네,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죠? 네, 그 내용은 아니겠죠. 조금 더 심도 깊은 내용이 나옵니다. 초보자분들이 보셔도 이해하기는 쉬우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수급을 이용한 매매 기법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자, 메이저 수급이란 뭘까? 주가를 움직이는 연속적이고 규모가 큰 수급입니다. 이래서 개인 수급은 메이저 수급이 아니에요. 왜? 연속적. 개인 수급은 보통 연속적이지 않아요. 하루만 해도 샀다가 하루만 해도 팔았다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기관 외국인은 보통 연속적이에요. 한번 사면 쭉 사고, 한번 팔면 쭉 팔아요. 이게 메이저 수급의 특징이고, 두 번째, 규모가 큰, 개인 수급은 네, 규모가 크지 않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은 규모가 커요. 몇천억, 몇조도 삽니다. 개인이 그렇게 살순 없어요. 그죠? 그래서 메이저 수급은 연속적이고 규모가 크다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이두 가지 특성이 있으면 메이저 수급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보다 자금력이 큰 기관이나 외국인의 수급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메이저 수급이라는 거예요. 기관 외국인 수급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메이저 수급의 유입과 유출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한번 제대로 사기 시작하면 진짜 엄청나게 사요. 한번 팔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팔아요. 주가가 그대로일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방향성을 한번 잡고 사거나 팔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뭘 사는지 뭘 파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이용해야 되니까 우리는. 특히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연속적이고 추세적으로 유입이나 유출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수급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매수 매도를 막 들락날락 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보통은 연속적이라는 거. 네, 매수와 매도가 한번 잡히면 그 방향으로 쭉 갑니다. 네, 그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개인 투자자는 보통 지정가 매매를 하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시장가 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재가로 잘 매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를 할 때도 현재가 두 개, 세개 호가 밑에다가 걸어서 매수를 하고, 매도할 때도 현재가보다 좀 위에다가 걸어서 매도를 해요. 근데 이 경우에 주가를 움직이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매수나 매도는 현재가를 해서 매매를 해야지 그 주가가 움직이는 거지, 걸어놓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현재 주가를 움직이는 건 개인이에요, 기관 외국인이에요? 보통은 기관 외국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작은 종목, 단타 종목, 테마 종목 이런 종목은 개인이 현재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해서 이렇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뭐 대형주, 시총 상위주 이런 종목은 기관 외국인이 현재가를 통해서 매매해서 움직여요. 그래서 주가를 움직이는 수급은 뭐예요?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예요. 시장가로 매매하는 게
주로 보통 기간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간 외국인의 이런 메이저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란 오늘은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니까 그럼 이 메이저 수급은 알겠는데 메이저 수급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이저 수급이 강해지는 구간을 노리는 매매예요. 뭐라고요? 네, 메이저 수급이 강해지는 구간, 강해지는 구간. 그럼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쫙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구간을 노려서 매수 타점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대량 물량은 매수와 매도에도 일정 시간이 필요해요. 또한 급격한 매수 및 매도는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연속적이라고 그랬죠. 한번 사면은 계속 사고 한번 팔면 계속 판다 그랬어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예를 들어서 기관이 어떤 종목을 1조 원을 사고 싶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 엄청 큰 종목 말고 웬만한 종목을 한 번에 1조를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한가로 확 가버립니다. 그죠? 기관 입장에서도 굉장히 비싸게 사야 돼요. 현재가로 말아 올리면서 사야 되니까. 개인 단타도 엄청 붙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1조 원어치 사고 싶다라고 할 때 하루 만에 그걸 살 수 없어요. 하루에 500억씩 20번을 나눠서 사거나 1000억씩 10번을 나눠서 사거나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거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매도도 마찬가지. 기관이 어떤 종목을 1조 원어치 팔려고 할 때 시장가로 1조 원을 확 던질까요? 하한가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던지지 않아요. 손해가 크니까. 그죠? 하루에 500억씩 뭐 20거래일, 1000억씩 10거래일 나눠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또 급격한 매수와 매도는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사고 한 번에 팔지 않아요. 서서히 계속 팔고 서서히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 특성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추세인 종목을 사야겠죠. 파는 추세인 종목을 살면 안 되겠죠. 네. 메이저 수급이 매수하는 추세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를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금호타이어라는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그죠? 위에 보시는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건 수급입니다. 파란색은 기관 수급,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 개인 수급은 제가 안 넣어놨어요. 그죠? 그러면은 수급을 움직이는 주체가 있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기관 주도 종목. 이 종목은 기관 주도 종목입니다. 왜? 기관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파는 거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외국인이 사주면서 기관도 사면 더 좋겠지 물론. 하지만 외국인이 팔아도 기관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이건 기관 주도 종목이에요. 앞으로도 이 종목은 기관이 사면 올라가고 기관이 팔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종목마다 그 종목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급도 똑같은 수급이 아니라 그 종목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누군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현재 형태에서는 기관이 샀을 때 움직였고 외국인이 파는 거 신경 안 썼으니까 기관 주도 종목이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 주도 종목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LG생활건강인데 여기서 이제 급등했잖아요, 주가가. 그럼 이 급등을 만든 수급 주체는 누굴까? 기관일까? 외국인일까? 외국인입니다. 자, 외국인이 여기서 급격하게 매수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기관은 여기서 오히려 슬슬 팔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외국인 주도 종목이죠. 외국인이 만약에 이 종목을 계속 사기 시작한다.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죠.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면 주의해야죠.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요 수급 주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주체를 따라서 매매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가장 좋죠. 우리가 흔히 쌍끌이 매수, 양매수라고 부르는 게 이런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를 해주는 경우입니다. 삼성 SDI인데요. 자, 보시면은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누가 사죠? 네, 기관이 사네요. 또 누구도 사죠? 외국인도 사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면서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됐을까? 개인은 팔았겠죠. 당연하죠. 개인도 샀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개인, 기관, 외국인이 다 사면 누가 팔았어요? 아무도 안 팔았어요. 아무도 안 파는 걸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기관 외국인이 샀다는 건 개인이 팔았다는 겁니다. 요건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요거는 이제 기관 외국인 양매수 주도 종목이니까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는 쌍끌이 매수 종목이에요. 요런 건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네, 메이저 수급 두 주체가 같이 매수를 하니까 좋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 이제 매매 기법적인 부분도 계속 들어가 볼 건데,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종목은 길고 강한 추세를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메이저 수급이 왜 길고 강한 추세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 연속 유입 종목군에 주목을 해야 돼요. 뭐 당연하죠. 그죠? 연속적으로 계속 사니까.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는 종목은 앞으로도 계속 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종목 선정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핵심이죠. 어떤 종목을 살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을 볼 건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수급 주체는 개인과 기관, 외국인 세 개입니다. 뭐 쪼개 보면 여기 뭐 투신도 있고 금융 투자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기타 기관도 있고 펀드도 있고 엄청 많긴 많아요. 근데 그렇게 쪼개면 또 너무 분류가 많아지니까 크게 우리는 개인, 기관, 외국인 네, 세 가지 주체로 나눕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의 수급 주체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사고 기관이 사면 외국인은 반드시 팔았을 겁니다. 자,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았으면 개인은 반드시 샀을 겁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샀으면 기관은 반드시 팔았을 겁니다. 세 개의 주체가 다 같이 사거나 세 개의 주체가 다 같이 팔 수 없어요. 네,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군가 뭐를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팔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팔지도 않는 걸 살 수는 없어요. 반대로. 네, 팔 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무언가를 팔았다는 건 누가 샀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팔 수는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의 수급 주체는 반대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개인,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다 팔거나 동시에 다 살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포지션에 가장 주목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메이저 수급 포지션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사는데 개인은 파는 종목. 그런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보자. 이것도 맞는 말인데 오늘 제가 기법적으로 말씀드릴 건 이건 아니고요. 개인이 파는 종목을 보자라는 거예요. 개인이 많이 판다는 건 뭐죠?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거나 기관 외국인 중에 하나는 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메이저 수급이 사는 종목을 보는 것도 좋지만 메이저 수급이 아닌 수급이 파는 종목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당장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차트를 통해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요. 자, 볼게요. 기관 외국인 양매수는 개인의 매도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기관 외국인이 무언가를 같이 샀으면 개인은 무조건 매도해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즉 개인의 매도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를 의미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개인의 매도는 기관 외국인의 양매수를 의미해요. 양매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양매수가 아니면 기관이나 외국인 한쪽이 굉장히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는 거고요.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는 시기가 기관 외국인 매수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이걸 이용해서 매매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개인의 매도가 강해지는 시기가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개인의 매도가 강한 종목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게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입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아까 봤었죠. 자, 하나가 더 생겼네요. 자, 이 파란색은 무슨 수급이라고 했죠? 기관 수급. 빨간색은 외국인 수급입니다. 검은색이 들어왔네요. 검은색은 뭘까요? 개인 수급입니다. 이 색깔은 이제 제가 지정한 거니까 어떤 HTS든 기관, 외국인, 개인의 수급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HTS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HTS에 이런 선을 그어서 이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그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HTS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다 알려줘요. 저도 모르는 거 물어봐요. 지금도. 네. 저라고 모든 HTS 사용법을 다 알진 못하겠죠? 저도 모르는 건 물어봐요. 모르는 건 물어봐서 해결하시면 돼요. 다 알려줍니다. 수급적인 이런 표시를 차트에 하셔야지 할 수 있는 매매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보면 빨강 외국인, 파랑 기관, 검은색 개인.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게 저는 보기 편해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이 종목은 올라가고 당연히 개인은 팝니다. 그죠? 그러면 개인이 많이 파는 종목을 사거나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그거예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아요. 세 개의 수급 주체를 이용한 매매라는 거죠. 자, 그럼 매수 조건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실적과 모멘텀이 동반되는 중대형주를 선정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중대형주여야 돼요. 왜냐면 시가총액 작은 종목은 개인이 사서 막 올리고 내리고 난리를 쳐요. 그런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이 아예 건드리지 않는 종목도 많아요. 무조건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온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종목 중에 중대형주를 선정해야 돼요. 중대형주. 아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이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네, 대형주여야 기관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고 그러면서 주가를 꾸준히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중대형주만 해당돼요. 네, 소형주는 아닙니다. 또 기관 외국인의 연속 순매수 유입 종목을 선정해요. 계속 설명드렸죠? 네, 여기 중요한 것 또 있어요. 매수 규모보다는 연속성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제 엄청 많이 샀다, 엄청 많이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사냐, 계속 파냐, 이게 중요해요. 자, 매수 규모보다 연속성입니다. 핵심이에요. 당장 얼마를 샀다, 얼마를 팔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 있는 추세, 꾸준히 매일매일 사냐, 꾸준히 매일매일 파냐, 이게 중요해요. 네, 연속성입니다. 수급에도 추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국인 수급 유입과 함께 주가가 우상향을 해야 돼요. 가끔 기관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해당 안 됩니다. 해당 안 돼요. 중요해요.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네, 그건 해당 안 돼요. 기관 외국인이 사면서 주가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고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네, 아시겠죠? 그 종목은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검색을 합니다. 네, 이것도 특이한 부분이에요. 종목은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검색을 해요. 기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으로 검색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왜? 개인이 엄청 많이 판다는 것은 기관 외국인이 산다는 거니까.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개인 수급 추세가 하락 추세를 상방으로 돌파할 때 매도합니다. 이 말은 당장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관계없습니다. 자, 볼게요.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의 본격적인 매매 내용입니다. 종목별 투자자 매매 상위인데 제가 아까 뭘 검색한다 그랬어요?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 그러니까 개인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부터 두 번째로 많이 매도한 종목, 세 번째로 많이 매도한 종목을 이렇게 솔팅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이제 특정 기간을 잡으시면 돼요. 저는 이제 2021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잡았습니다. 자유롭게 잡으시면 되고요. 순매도 상위 종목 보면 KB금융, SK텔레콤,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S5일,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라고요?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개인이 많이 판 거예요. 이런 종목을 관심을 두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한 종목씩 살펴서 매수할 종목을 찾아야겠죠. 자,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 혹은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많이 산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그렇죠. 네,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 삽니다. 개인은 계속 팔고 있겠죠. 안 봐도 뻔하죠. 네, 기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주가도 올라가요. 그죠? 그러면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대형주죠. 중대형주만 해당된다 그랬어요. 개별주는 버리세요. 네, 중대형주만 해당됩니다. 아모레퍼시픽 매수하시면 돼요. 매수를 하시고 매도를 언제 할까? 이게 중요한데 자, 매도는 이렇습니다. 매수한 위치가 아까 여기예요. 기관 외국인 매수 들어왔으니까. 자, 개인은 당연히 팔고 있겠죠. 근데 개인이 파는 추세가 상방으로 돌려질 때가 있어요. 이건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의 이해와 활용이라는 재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이따가 기초강의 보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빨간 추세선을 그었을 때 개인이 계속 팔다가 개인이 사기 시작하는 위치가 나와요. 개인이 사기 시작했다는 건 기관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매도하셔야죠. 그러면 매수는 기관 외국인 매수가 쫙 들어올 때,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를 강하게 할 때 매수하시고 반대로 개인이 매수를 하기 시작할 때 매도하시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가 됩니다. 이건 단기 매매법은 아니고요. 약간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보유하는 매매법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뭐 똑같은 내용인데 반복이에요. 현대제철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쫙 들어와요. 개인은 엄청 팔고 있겠죠? 그때는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매수하시면 되고요. 매수한 다음에 언제 매도를 하냐? 개인이 계속 팔다가 사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추세선을 그었을 때 우하향하는 추세가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오는 개인 수급이 잡힐 때,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네. 기관 외국인이 막 사다가 이제 덜 사기 시작할 때 매도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막 팔다가 사기 시작할 때 매도한다는 거예요.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또 보시면은 그 KT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쫙 들어와요. 주가도 올라가고 개인은 팔고 있겠죠.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자, 매도는 개인이 계속 팔다가 사기 시작할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매수는 여기, 매도는 여기. 보유 기간은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개인이 매도를 많이 하는 종목을 골라서 그 종목 중에 기관 외국인이 쫙 들어오면서 주가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시면 사시고, 대형주만요, 사시고, 파는 것은 개인이 막 팔다가 매수를 시작할 때 파시면 됩니다. 왜? 그때가 기관 외국인이 팔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막 팔다가 사기 시작할 때 파신다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거는 지정일자가 2020년 10월부터 2020년 12월 3개월 정도 잡았어요. 전체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시즌, 한국전력, LG화학, 우선주,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개인이 이 기간 동안 많이 판 종목이에요. 개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양매수가 들어왔거나 기관 외국인 한쪽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빠르게 차트 볼게요. 똑같아요. 기관 외국인 매수 쫙 들어오고 주가 올라갈 때 매수합니다. 언제 매도할까요? 개인이 사기 시작할 때 매도합니다. 개인 수급을 보시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는데 개인은 계속 팔다가 이 위치부터 이제 살짝 사기 시작해요. 반대로 기관 외국인은 좀 팔기 시작해요. 그러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합니다. 대형주만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인데요. 볼게요. 여기서 볼 때 기관 외국인 순매수가 쫙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됐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막 사다가 좀 팔기 시작하는 구간. 그게 언제일까요? 개인이 팔다가 사기 시작하는 구간이겠죠? 그래서 개인이 팔다가 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이 매매는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메이저 수급 따라잡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내용을 최대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신다면 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의 또 처음부터 풀버전 50분짜리 강의가 또 있습니다. 또 풀버전 강의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저의 지난 런앤런 강의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런앤런에서 했던 모든 강의 제가 다 모아놨습니다. 50분짜리 풀버전으로 또 보실 수 있게 모아놨으니까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자료들 제가 많이 드릴 거고요. 또 장중에 시황과 종목 관련된 내용들도 꾸준히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식시장에 홀로 서서 투자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더 이상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 않는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또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